지난 8일은 어버이날로 사이비 종교 집단인 신천지에 자녀를 빼앗긴 부모들에겐 더욱 가슴 아픈 날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이날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측에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자녀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호소하며 사이비 종교 집단의 피해를 막는 법안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신피연 회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문재인 대통령 후보님께란 제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엔 종교 실명제와 사기 포교 금지, 피해 보상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국 신피연 신강식 총무는 지금까지 유병언과 이만희 등 사이비 집단의 폐악으로 가정 파탄과 이혼 조장 등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다며 모든 국민들이 잠재적 피해자인 만큼 유사 종교 수사와 피해 방지법 제정에 힘써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신천지에 두 딸이 빠졌던 한 어머니는 이단 사이비의 횡포를 막기 위해선 국가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차기 대통령은 사이비 종교로 인해 피해받는 국민들이 없어지도록 관련 법안을 꼭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